세상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 같은 거다 분석해 보세요. 육바라밀이 들어있어서 선한 거예요. 영화 봐보세요. 지금부터 집에 가서 아무튼 드라마든 영화건 한쭉 봐보세요. 결국 주인공들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육바라밀이 아주 없는 주인공이 나와도 결국 주인공들은요, 육바라밀을 뭐라도 얻고 끝납니다. 그게 주인공 소리 들어요. 육바라밀이 영 없이 끝나면요, 이제 보고 나면서 뭐 찝찝하죠. 주인공이지만, 영화 보다가요, 주인공이 너무 육바라밀 없으면요, 응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공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저 주인공이지만 저거 좀 잡혀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다가 저도 그런 영화가 많았거든요. 악당들한테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힘내, 빨리 쟤를 좀 처치하라고. 얘가 워낙 이 육바라밀이 없는 친구. 공감이 안돼 버리는 거죠. 응원을 못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응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으란 얘기인데, 사람이 가상으로 만들어서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못 써요. 실제로.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영화는요, 결국 보면 기본이 악인으로 시작했다가도 그뭐 하나라도 옆집 사는 꼬맹이 때문에라도 육바라밀을 찾고 끝나. 뭐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라도 육바라밀을 찾고 끝나. 그럴 때 우리가 보면서 같이 공감이 돼요. 요 원리가 우리 우주가 다 똑같이 생겨서 그래요. 저 우주만 그럴까요? 제 우주만 이럴까요? 다 똑같아요. 우주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까지 알아냈으면 거기까지가 법공이죠. 제가 얘기하는 구공 그 너머에 진짜 이제 육바라밀을 갖춘 그 공까지 알아내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내 우주를 어떻게 경영할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까지 일체 의심저도 다시는 의심할 수 없게 알고 그런 줄 알고 내 삶을 경영하고 이제 삶의 경영법까지 육바라밀이라는 걸 확연히 알고 산다. 이분은 우주 어디 가도 그분은 일지보살이에요. 영성계 검은띠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외계인을 만나도 그분은 검은띠고 아무튼 생명 있는 곳에서 그분은 검은띠예요. 왜냐하면 다른 생명과 이제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는 법을 알았거든요. 이게 참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